guns blazing. Lovely movement and continues to form. The world has become so much smaller. 이쪽까지 한 번만 나와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지금 촬영 다 끝나고 나왔거든요. 이게 막 뭘 발라주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지우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밝게 나와. 이제 좀 사람같이. 네. 그래서 촬영 다 끝났는데 얼어 있었어요. 제가 영상 찍을 때는 원하는 대로 저만 있는 곳에서 아니면은 사람이 있더라도 제가 원하는 방향에서 찍으면 돼가지고 그냥 좀 편안한 느낌으로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 찍어주는, 그리고 사람도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겠는 그 한 번의 샷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 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사진 잘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진은 이제 9월 7일부터 20일까지 한화 라이프 플러스 엠베서더 공개 투표 같은 걸 할 건가 봐요. 그 공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개 투표 점수도 면접 점수랑 합쳐가지고 찍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셔가지고 함께 저랑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갈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짐 웬들러 531 스트렝스 프로그램 1주차 마지막 스쿼트 하는 날이고요. 지금 워밍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워밍업은 뭐 킬로그램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했고, 중간에 제가 후쿠오카를 갔다 오는 바람에 일주에 끝내야 될 운동을 거의 2주째 끌고 있거든요.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늘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번 훈련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좋았고요. 다음 주에는 늘어지는 것 없이 바로 2주차 훈련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관장님 몸 장난 아니죠? 네. 요즘에 제 스쿼트 자세를 보시면은 살짝, 아주 살짝 바뀐 부분이 있다면은 엉덩이 부분을 위로 튕기는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엉덩이를 먼저 위로 튕겨서 그 힘으로 일어나는 연습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고중량을 들 때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에서 치는 그 힘이 없으면은 도저히 저 중량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밑에서 칠 때 퍼즈 스쿼트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퍼즈된 상태에서도 엉덩이로 치는 힘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폭발력 있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걸 힙드라이브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용어를 많이들 사용은 하시는데, 아무튼 네, 그런 동작을 저는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훈련 포인트는 뭐 제가 포인트를 잡을 수는 없죠. 어차피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풀스쿼트 본훈련 140kg 5번까지 했는데, 이거 저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무게예요. 사실 140kg 원래 4번? 3번밖에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휴식을 5분 정도 했어요. 5분 정도 하고 집중을 한 상태에서 겨우 수행을 해놓은 건데, 이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질 스티프 데드리프트 보조 운동이 전 또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평소에는 그래도 엉덩이가 좀 높은 스쿼트를, 아니 엉덩이가 높은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스티프 완전히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것도 완전히 일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릎을 거의 굽히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 상태에서 그 데드리프트를 들어 올리는 과정이 햄스트링에 정말 엄청난 그 자극을 주고요. 그것 때문에 다음날은 잘 몰랐지만 다다음날 되니까 이튿날부터 그 장난 아닌 햄스트링 당기는 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거 영상 녹음하는 지금도 솔직히 조금 괴롭거든요. 이 스태프 데드리프트는 보조훈련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안 했는지, 아니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더 집중하고 싶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스티브 데드리프트가 주 훈련으로 하기에는 중량치기가 힘들어요. 전 90kg, 100kg도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원래 컨벤셔널 무게보다 좀 낮춘 상태에서 보조훈련으로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마친 후에는 원래 그냥 갈라 그랬어요. 원래 평소였다면 제가 어깨 프레스를 같이 해줬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4일로 제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거 레그 프레스 한번 깔짝 대봤는데 괜히 했어요. 아, 힘만 빠지고 그냥 안 할걸. 아무튼 오늘 운동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We're the